사람이 뭐예요? 옛날 철학자가 살았어요. 철학자는 똑똑했어요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찾아왔어요. 어느 날 한 여자가 왔어요. 그리고 물어봤어요. 선생님, 사람이 뭐예요? 철학자는 많이 생각하고 대답했어요. 사람은 두 발로 걷는 동물이에요. 그 말을 듣고 여자는 돌아갔어요. 그런데 다음 날 여자가 닭하고 다시 왔어요. 선생님, 이 닭도 두 발로 걸어요. 그럼 닭도 사람이에요? 철학자는 잠시 생각하고 말했어요. 사람은 두 발로 걷고 날개가 없는 동물이에요. 그 말을 듣고 여자는 다시 돌아갔어요. 다음 날 여자는 고릴라와 함께 다시 왔어요. 선생님, 이 고릴라는 두 발로 걷고 날개도 없어요. 그럼 고릴라도 사람이에요? 철학자는 다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. 사람은 두 발로 걷고 날개가 없고 털도 없는 동물입니다. 그 말을 듣고 그녀는 다시 돌아갔어요. 다음 날 그녀는 고릴라의 털을 자르고 함께 돌아왔어요. 선생님, 이 고릴라는 두 발로 걷고 날개가 없고 또 털도 없어요. 그러면 이 고릴라는 사람이에요? 철학자는 잠시 생각한 다음에 웃으면서 말했습니다. 당신은 참 똑똑해요. 이제 제가 사람이 무엇인지 진짜 말할게요. 사람은 바로 당신처럼 생각하는 동물입니다.